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질 필러 시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갈수록 많은 분들이 질 필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질 필러는 뭐 간단한 시술이에요. 뭐 수면 마취라든지 이런 뭐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지도 않고 국소 마취 정도로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시술이고 우리 병원의 경우에는 한 10분 정도의 시술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시술하고 나서도 크게 불편하신 게 없어요. 필러 볼륨이 많이 들어갔을 때는 약간 묵직한 느낌이 들수 있고요. 그리고 피가 조금 비칠 수가 있죠. 주사 시술이다 보니까. 그것 말고는 크게 문제 생기는 부분이 없는 그런 간편한 시술이에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고요. 예전에는 필러보다는 이제 수술을 많이 했죠. 이쪽에 질환에 필러를 넣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으셨고, 의뢰 이제 공간이 넓어졌으니까 우리는 공간을 좁혀야 돼라고 생각을 하셔서 넓어진 질의 일부를 잘라내고요. 나머지 부분을 당겨서 붙이는 이런 수술을 많이 했어요. 수술의 장점은 필러는 시간이 지나면 좀 흡수가 되거나 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수술 같은 경우는 이게 공간을 잘라내고 붙인 거기 때문에 비교적 오래 가겠죠. 반영구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수술을 하고 나서도 늘어짐이 생기거나 처짐이 생기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좁혀놓은 부분만큼은 그냥 확실한 거죠. 그게 장점이었고요. 또 단점은 수술을 하고 나서 관계를 너무 오래 못하거나 아니면 너무 좁아져서 관계를 할때 통증을 유발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될수 있던 점이었죠. 질필러는 이에 비해서 일주일 정도 관계를 하지 않으실 거로 권유드리지만, 이후에는 뭐 성생활도 자유롭고, 내가 크게 아프거나 불편한 거 없이 지내실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장점을 가진다고 봐요. 제가 수술을 권유드리는 경우와 필러를 권유드리는 경우는 각각 달라요. 수술을 권유드리는 경우는 수술로서만 이 상태를 교정할 수 있을 때는 수술 권유를 드려요. 웬만한 경우는 그냥 필러로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레이저랑 필러를 조합해서 호전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일부 경우에는 수술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출산을 하고 난 후에 출산 후에 아무래도 질 입구가 많이 찢어지게 되거든요. 그때 봉합을 해놓는데 봉합이 좀 느슨했다든지 완전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이제 출산하는 과정에서 손상이 너무 컸다든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질 입구가 너무 벌어져 있을 경우 그거는 필러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리를 벌렸는데 질 입구가 이만큼 벌어져 있어. 2cm씩 벌어져 있으면 이거는 회복을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수술을 권유를 드리고요. 그리고 환자의 연령대도 봐요. 만약에 뭐 20대, 30대 때 출산을 하고 많이 늘어졌다. 그리고 나는 성생활이 너무 만족스럽지 못하다. 둘째를 가져야 되는데 뭐 남편이 사정을 못한다. 이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진지하게 수술을 권유를 드릴 것 같아요. 수술에서 이제 좋은 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40대 이후에 45세, 46세 이런 분들이 저는 질이 뭐 나이 들면서 늘어진 것 같아요. 느슨한 느낌이라서 좀 관계할 때 감이 떨어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저는 수술을 권유드리지는 않아요. 여성의 몸에서 뭐 임신과 출산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를 일으키지만요. 폐경이라는 거 절대로 무시 못할 부분이거든요. 50세 정도에 폐경이 돼요. 이후로부터는 질이 건조해지고 약해지고 좁아지는 그런 경과를 밟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너무 좁혀놓은 질의 공간 때문에 관계를 못하게 되는 경우, 성교통이 심하게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폐경이 뭐 오래 남지 않았다. 뭐 10년 이상 남았으면 뭐 수술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오래 남지 않았다. 그랬을 때는 수술을 권유드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술의 또 단점 중에 하나가 정상적인 질 주름을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수술을 해서 공간 자체는 좁아졌는데 이런 자극이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는 오히려 더 떨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원래 정상적인 질 점막은 이제 쭈글쭈글한 주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얼굴이랑은 반대예요. 얼굴은 이제 팽팽하다가 나이가 들면 쭈글쭈글 주름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질 같은 경우는 원래 정상적이고 젊은 분의 질은 안쪽에 쭈글쭈글한 주름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주름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이제 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간이 늘어지기도 하고 밑으로 처지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기 전에 내가 이제 수술을 통해서 질 점막을 잘라서 당겨서 붙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쭈글쭈글한 면이 자르고 당겨 붙이는 과정에서 다 펴져 버려요. 그러면 질 주름이 적어지면서 이 정상적인 주름이 모양을 뭐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계를 할 때 밋밋하게 자극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50세 이후에 폐경이 되고 질 건조증이 진행이 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건조감을 느끼세요. 질 점막이 있어야 거기서 나오는 분비물로 질은 윤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촉촉하게 유지가 되는 건데 그런 이제 분비물을 분비할 수 있는 질 점막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 거고 수술로 인해서 혈류도 잘 가지 않게 되고 흉터 조직이 남으면서 그쪽에도 이제 영양 공급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질 건조증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고 똑같이 폐경이 됐어도 남들보다 질 건조증이 훨씬 빨리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어느 정도 40대 중반 후반 정도 됐다 그런데 나는 질 성형을 원한다 라고 하시면 저는 웬만하면 수술하지 않으실 거를 권유를 드리고 그리고 어차피 폐경이 되면 질도 쪼그라들고요. 자궁도 작아지고 난소도 거의 흔적만 남을 정도로 작아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돼서 너무 또 후회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대해서 이제 미리 많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편이에요. 내가 삶을 여러 번 살아본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에서 겪는 갱년기는 딱 한 번뿐이고요. 내가 다른 사람의 경우들을 낱낱이 알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저는 의사로서 여러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봤고 다양한 케이스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당신 같은 케이스에서는 이러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혹은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이런 면은 좋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좀 미리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으로 봤을 때는 성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다라는 그런 조언을 드리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질 이완으로 좀 걱정을 하고 있다 하셨을 때는 정말 수술에 적합한 건지 아니면 이제 필러 같은 걸로 조치를 하시면 좋을지 아니면 뭐 둘 다 크게 불필요하다라는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느슨하다고 오셨는데 정말 느슨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요.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주관적으로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는 진찰을 통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상담해 보시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어쨌든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질필러의 경우는요. 장점은 빠른 회복, 그리고 덜 불편한 거, 적은 통증 이런 것들이 장점이겠고요.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술과는 달리 이게 영구적인 교정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필러의 볼륨이 줄어들거나 일부 흡수가 되거나 좀 볼록하던 게 납작해지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뭐 지속적으로 관리가 좀 필요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얼굴에 필러를 넣어도 마찬가지예요. 팔자 주름 요때 필러 넣으시는 분들 입도 계속 움직이잖아요. 뭐 밥도 먹고 말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공간이 시간이 지나면 꺼지게 돼요. 그럼 또 보충해서 넣어야 되죠. 질 필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관계를 많이 하는 분일수록 좀 즐기는 분들일수록 더 많이 빠르게 필러가 흡수가 되게 돼요. 그러면 필러를 리터치 해주는 보충해주는 이런 과정이 필요할 수가 있죠. 저는 보통은 이제 리터치를 하게 되면 1년에 한 번 정도 리터치 권유를 하고요. 한 번 넣을 때 1cc 내지 2cc 많이 넣는 분들은 3cc 요 정도까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필러를 넣는 거는 딱 적당한 양을 넣으시길 추천을 드려요. 굉장히 많은 양을 넣는다고 해서 이게 더 효과가 오래 지속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딱 적당한 양을 넣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 볼륨이 좀 꺼지는 것 같거나 내가 그래도 좀 느슨한 느낌이 다시 들기 시작한다 이럴 때는 리터치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공간을 충분히 다시 메꿀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딱 맞게 관리하시는 거를 저는 권유를 드리고 있어요. 병원에 따라서 의사에 따라서 선호를 하는 방식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저는 한꺼번에 많이 넣는 것보다 오히려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 질 점막이 처지거나 모양이 좀 망가지거나 그럴 수 있고요. 좀 많이 넣다 보면 꼭 필요하지 않는 위치까지 막 채워 넣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질 전체를 다 채울 필요는 없어요. 사실 질 공간 중에서 어느 한 구간만 충분히 볼륨이 있도록 메꿔주면 나는 관계를 가질 때 좀 꽉 찬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상대방도 어떤 한 구간이 좁아져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질이 좁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큰 낭비 없이 딱 맞게만 치료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꺼질 걸 대비해서 미리 많이 넣어두면 오히려 늘어지거나 모양이 좀 망가지거나 하실 수도 있으니까 딱 맞게 넣어두고 나중에 조금씩 보충하는 식으로 딱 맞게 유지를 해나가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뭐 가장 합리적인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질 필러와 수술의 선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필러를 넣었을 때 장단점 있으니까 그거를 충분히 고려하셔서 시술을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런 시술들은 내가 어떻게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의사의 진찰도 받아보시고 질 용적이나 질압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다면 그런 객관적인 수치화된 정보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